안녕하세요. 엑셀팁과 IT의 채은혜비입니다. 할인된 단가 금액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를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5 이상은 올림하고 5 미만은 버림해 보겠습니다. 단가표에서 할인을 적용해서 할인 단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. 먼저 이꼴 입력하고 단가 C3 곱하기 할인율이니까요.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할인율을 적용합니다. D3 가로 닫고 엔터 치면 할인율 적용한 단가가 계산이 됩니다.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계산했고요. 소수점 이하 5 이상은 올림, 5 미만은 버림. 이럴 때 쓰는 게 라운드 함수입니다. 이꼴하고 라운드 함수 불러옵니다. 첫 번째 2, 3 지정하고요. 쉼표하고 두 번째 인수는 0입니다. 엔터 칩니다.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주면 반올림이 적용됩니다. 소수점 아래 숫자가 5 이상이면 올림, 5 미만이면 버림.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봤습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